두산 애널빌리티 오늘도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W 패턴이니까. 아니, 61선 깨지지도 않았는데 차트가 왜 굳이 손절하고 뭐 중간에 다른 종목 갈아타고 이런 다른 행위를 해버리실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체코 정부가요,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이제 구하고 있죠. 신청 선정을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위치한 그런 회사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자회사 두산 밥캣 똑같습니다. 거기 플러스로 이제 우리나라 원전이요. 안전하고 싸고 비용이 싸다는 것보다는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력도 좋고 AS 잘 되고 정말 러브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체코 현지에서 프랑스 전력공사 그리고 러시아가 협력 관계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프랑스랑 러시아가 같이 하는데 이제 러시아가 지금 개지랄 중이죠. 한국의 눈을 돌리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현 정부, 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를 2030년까지 원전 10개를 수출을 한다. 이게 팩트예요. 일단 아랍에 원전 수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거의 규모가 20조였다가 30조까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원전 수출이 이번에 아마 이번 우리 경제 성장에 있어서 엄청 좋을 거다. 지금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했잖아요. 탈원전을 해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가 탈원전 가장 먼저 실시했는데 바로 틀었죠. 실패한 정책을 우리나라도 가져다 썼는데 병신짓을 한 거죠. 이래서 나라의 수장이 바보가 되면. 근데 지금 정권도 뭐 똑똑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바보짓을 많이 하긴 하죠. 그거는 뭐 어떤 정권이 되든 간에 동일한 애들이고. 정치인이 무슨 경제를 한다고. 좀 정치 경제에 좀 전문가가 좀 앉아서 해야지 그좀잘 되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코스피 3000 넘었어야 되는데 코스닥 1000이랑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맞죠? 아무튼 지금 국정과제도 그렇고 산업통상부에서도 원전 수출을 위해서 막판 총력전 벌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체코 정부에서 이번에 우선협상 대상자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오를 거예요.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일단 오른쪽이 더 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25,000원까지는 가겠지만은 길게 보면은 30,000원까지도 갈수 있을 이런 이제 희망상을 우리가 희망회로를 그릴 수 있다. 아마 하반기는 원전이 엄청 주름잡을 거예요. 싸면은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전을 좀 주로 잘 만드는 애들이 프랑스 애들이에요. 근데 프랑스가 국내외 원전 수주 과정을 좀 보면은 공사 기한을 잘못 맞춰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공사 기간 자기들이 못 맞추고 비용 더 달라고 다른 나라에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속도 하나는 정말로 빠릅니다. 아랍에서 그걸 증명했어요. 4기, 원전 4기를 건설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런 비용 면에서도 우리나라를 쓸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 원전이 뜰 거예요. 정말 아깝죠. 제가 옛날부터, 여기서부터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요, 찍은 지 꽤나 오래됐어요. 15,000원보다 아래 떨어졌을 때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엄청난 기회다. 3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다. 싸게 살수 있는 거. 영혼을 담으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따라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갈 놈은 갑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은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는 더 담아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끄집어 올려서 수익을 더 크게 창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 간다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변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시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영상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 다시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돼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쵸?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하신다고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급등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주세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관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이니까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좀 표시를 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제일 시가 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이제 수급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워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이렇게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막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겠죠?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